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계기에 1월 16일 아부다비 릭소스 마리나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아랍에미리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아랍에미리트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어제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300억 불 투자를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아랍에미리트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 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루어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하며 바라카 원전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양국이 에너지,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 이외의 방위산업, ICT, 게임 콘텐츠, 스마트팜, 관광 서비스, 소비재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.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어제 개최된 한국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양국 기업 간 다양한 경제협력 프로젝트들을 구체화하고 경제인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. 양측은 이번 비즈니스 포럼 계기에 최소 61억 불 규모, 총 24건의 양해각서 및 계약이 체결됐으며 에너지, 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와 함께 수소 생산 및 활용, 바이오, 디지털 전환,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한국아랍에미리트 간 경제협력이 고도화 및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. 향후 양국은 금일 체결된 MOU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.